시아트 AI 플랫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스위프트 AI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위프트 AI는 아주 간결하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취할 수 있는 AI 툴입니다. 스위프트 AI 툴 중 저처럼 실사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텍스트 투 이미지 사용법 궁금하신가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왼쪽 스위프트 AI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메이크업 강도 조절 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샘플 영상 볼게요. 프롬프트 작성으로 스케치를 생성할 수도 있고, 직접 캔버스에 스케치도 가능합니다. 영상엔 사용법이 요약된 점 양해 바랍니다. 이미지 배경 제거 사용법이 간단하여 덧붙여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지 사진 업로드합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이미지들을 활용해 AI 필터 효과를 주겠습니다. 각 스타일로 분류된 이미지를 선택한 후 생성을 시작하면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더 많은 AI 필터를 사용해 변화된 이미지들이 궁금하다면 화면 상단 관련 영상 링크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고화질 복원 보겠습니다. 샘플 이미지 클릭해 보겠습니다. 흐릿한 원본 이미지를 고화질의 이미지로 품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입니다. AI 자동 추천 프롬프트를 사용해 이미지 생성해 볼게요.
프롬프트가 마음에 안 들면 정사각형의 도형 AI 프롬프트란을 클릭합니다. 랜덤으로 다른 프롬프트를 추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 이미지를 생성하겠습니다. 생성 전에 입력된 프롬프트 불필요한 내용 수정합니다. 아래 네거티브 프롬프트 역시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프롬프트 작성이 완료되면 설정 키를 눌러 이미지 생성에 맞는 세팅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생성의 기반이 되는 모델과 로라를 선택합니다. 각 설정 항목 옆 느낌표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세팅 팁을 알려주니 참고하세요. 이미지 생성 시 스태미나 예상 소비량 1을 지불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태미나는 씨아트에서 사용되는 무료 크레딧입니다. 첫 가입 시 150개의 무료 스태미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씨아트 AI를 이용하면서 알아보세요. AI 이미지 생성되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 업스케일 해보겠습니다. 씨아트 AI에서는 창작물에 사용되는 모든 기능의 크레딧이 소모됩니다. 이미지 생성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은 편집된 영상입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세요.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해보았습니다. 씨아트 AI 스위프트 AI 툴 9가지 중 6가지 툴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UI가 가장 큰 장점인 씨아트 내의 플랫폼 중 하나인 스위프트 AI 툴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바이.